언젠간 슈퍼게니 다음 볼까? 응. 아! 야, 대박. 나이스 평가 정보 11%. 와, 내가 어제 뭐라 그랬어? 뭐뭐해 사야 된다 그랬어. 반도체 가면 따라갈 거. 반도체하고 엔터주 얘기했지. 최고 제일 강한 게 딱 두 개. 반도체 엔터주. 오. 오랜만에 한번 하자. 올라도 오르고 어? 한지칼도 또 도로 올라. 이거 야, 잘 잡았어 이거. 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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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지력 상승으로 어제 그 썸네일 바꿔야겠어. 내가 느낌이 아닌데 이거 섀도우복싱 같은데. 섀도우복싱이었던 거야. 그러니까 미국 장이 하나도 안 빠지더라고. 우리만 우리나라 장이 이렇게 경박하다니까. 3% 빠졌어. 오늘 3% 올라. 아 이거 야 섀도우복싱이었어. 눈치 깐 거지 이제. 아 이런다니까. 왜 미군이 이란형을 죽였는데 실제로 죽은 건 왜 코스닥이냐고. 미국 이란 공격으로 코스닥 사망. 장 자체가 경박해. 이 투자 문화를 바꿔야 돼. 그래서 내가 유튜브 하는 거야. 정말. 그보다 더 큰 이유 있지. 뭐야? 재밌었어. 재밌어서 하는 거야. 재미없으면 안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형들하고 나는 서로 좀 고마워하는 관계여야 돼. 왜냐면 내가 이런 정보 얘기해주고 이런 걸로 도움받아서 고맙고. 나는 뭐가 고맙겠어? 구독해주는 게 고맙겠어? 가입해주는 게 고맙겠어? 아니야, 1도 안 고마워. 그거 고맙길 바라는 사람들은 빨리 구독 취소하고 빨리 다 취소하고 빨리 딴 데 내가 좋은 채널 소개시켜줄게. 라이트하우스. 그걸로 가면 돼. 나는 뭐가 고마운지 알아? 뭐가? 나 때문에 형들 인생이 조금이라도 좀 업그레이드 된 부분 있으면 그게 고마운 거야. 내가 좀 도움이 됐다면. 그리고 그걸 좀 도움이 된 부분을 조금이라도 좀 고마워하면 그러면 그게 고맙지. 구독해. 아니야, 나 지금 오히려 구독자가 많아가지고 내가 이거 가입도 왜 만들었는데. 구독자 막 말도 안 되는 인간 쓰레기도 막 몰라. 이거 쳐내는 거 아니야 지금. 그거 쳐내. 아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. 아니 그렇게 구독자 늘기를 안 바라는 사람이 왜 이 방송 저 방송에 왜 나와요? 내가 그거 좀 출연시켜 해주세요. 그런 한 번도 없어 나는. 아니 재밌을 것 같아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출연한 거야. 심사임당님 같은 경우도 나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였는지 알아? 심사임당님을 만났을 때 그 목적? 뭔데? 심사임당님이 주식에 대한 뷰가 좀 더 바뀌었으면 하는 그게 내 1번 목적이었어. 투자가 아 나쁜 게 아니구나 할만한 거구나를 그것만 알아줬으면 고마워. 그 사람이 그게 내 목적이었는데 목적 달성 끝. 그거야. 거기 나와가지고 나 어차피 그 찬찬히 가면 결국은 유명해지기 싫어도 유명해지는 거고 바른 길 가면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. 그거 보면 억울함 막 끌어가지고 나 막 뭐 돈 엄청 벌었어요 막 람보르기니 샀어요 뭐 했어요 그거 해가지고 구독자 막 20만, 30만 올려놓잖아? 그냥 수직하락이야. 지금 봐봐. 20, 30만 막 유튜버들 조회수 얼마 나오나. 나 3만도 안 되는데 나보다 더 안 나온다니까. 의미가 없는 거야. 그거 사람들 모아가지고 나 뭐 그거 그 무슨 인생에 의미가 있어. 오히려 불편해지기만 하지. 유명해지는 게. 나는 여기서 딱 멈췄으면 좋겠어. 그냥 잔잔하게. 구독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들 좀 모였으면 좋겠어. 이상한 사람들 갈아보죠. 나 원래부터 눈치를 안 봐. 내가 바르고 내가 항상 정당하게 살면서 세금 내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유튜버도 만나잖아? 그러면 부들부들 떨어. 그 눈치를 엄청 봐. 아 이거라면 이 사람 좋아할까? 저 사람이 싫어할까? 내가 볼 때는 괜찮아. 이게 막 업이 돼서 막 메어가는 거야. 그러면 안 돼. 나도 유튜브에 미련을 가지면 안 돼. 내일 당장 엎어도 하나도 아쉬울 게 없는 상황으로 가야 돼. 그게 만약에 그렇게 아쉬운 방향으로 가게 되면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거야. 서로서로 아쉬움이 없어야 돼. 그래서 우리 이제는 그 하잖아. 지금 토요일 날 할 거예요. 방송, 라이브 방송. 근데 처음이니까 뭐를 좀 세팅하고 있는데 좀 복잡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. 있을 건데. 뭐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세팅이 되면 공지하고 라이브를 하는데 한번 우리끼리 한번 해보는 거지. 야 그거 5천원 내고 와가지고 이제 이상한 소리 하는 형은 진짜 도관형이다. 부지런데 도관형. 이거 내가 돈 벌려고 했으면 몇만원 했지. 몇만원 하나 5천원 하나 내가 볼 때는 가입자 수는 별 차이가 없어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근데 이제 몇만원 하면 난 또 돈이 되겠지. 근데 그게 주목적이 아니니까 부담 없으면서 이제 또 그렇다고 또 너무 이상한 사람 오지 않네. 그러니까. 이상한 사람도 오면 올려버릴 거야. 올려버릴 거야 그냥. 강제로 이거 가입 못하게 하는 그런 거 없나? 그런 거? 아
아 이거 너무 일반 통행이야 이거는. 내가 뭐 먼저 호구 잡히는 약간 느낌이야. 가끔 기분 나빠 하기 싫을 때가 있다니까.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경험담 얘기를 하는 거야. 뭐 주식에서 돈 벌기가 되게 쉬울 것 같잖아. 옆에서 보면 아 좋은 회사 찾은 다음에 싸질 땐 샀다가 저 오늘 막 오르잖아. 오늘은 내가 오늘 좀 많이 팔자 그랬거든. 좀 팔자고 했어. 오늘 또 우리 급등을 장난 아니야. 오늘 호화다 끝나. 야, 이거 테크인 이거 대박 났네. 이거 우리 밑에서 깠는데. 장비들 다 깠거든. 아 대박 나네 이거. 괜찮아. 뭐 맨날 있는 일이야. 딴 걸 먹었잖아. 쉴 것 같잖아. 봐. 근데 어제 매도한 형들 진짜 많아. 우리 시청자 중에서도 어제 깐 사람들 많아. 내가 또 화난 형들이 있어. 화가 났어 이제. 사실은 자기가 바보짓 해가지고 화났는데 나한테 막 화내는 거야 그냥. 어딘가 막 지금 화가 났어. 그래서 힘든 형들 만나면 안 된다니까. 나는 이거 온라인으로 만나는 건 괜찮지. 나는 진짜 조금 신경 안 쓰니까. 오프라인에서 그런 사람들 만나면 진짜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야. 매일 기도해야 돼. 아, 오프라인에서 저런 사람 안 만나겠어. 뭐 항상 화가 나 있어. 왜 화가 나겠어? 잘 안 풀리니까. 힘드니까. 왜 힘들겠어? 바른 길을 안 가니까냐. 바른 길을 안 가서 그냥 교과서대로 하면 되잖아. 우리나라가 특히 이게 장이 경박해.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. 그럴 때 자기가 기준이 있고 뭘 알면 안 흔들린단 말이야. 오히려 그걸 이용해. 우리는 봐 어제 올랐다 떨어지면 뚝 이거 아니야.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? 위로. 오히려 더 벌었어. 왜냐면 이때 샀잖아. 여기서 팔자. 요만큼 이렇게 먹은 거야. 조금 일부를. 우리는 오히려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. 그 우리의 그 부가 어디서 온 거겠어? 그 후구들한테 온 거야. 후구들한테 왔단 말이야. 자기가 뭘 하는 줄 모르고 분위기에 쓸려가지고 한다니까.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야지. 아 그러네.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봐. 그러면 이런 그 후구 차익은 없어지겠지만 그래도 기업들 성장하면서 배당 받는 거 있고 그냥 어제 변동성 없이 또 이제 좋아지잖아. 좋아진 회사들 그냥 회사가 좋아져서 가는 거. 변동성이 적으면 뭐 돈 못 버나? 아니야. 지금 미국에 보면은 막 1년에 딱 3%씩 오르는 막 그런 주식들이 있어. ETF 같은 거 딱 1년에 3% 변동성 없잖아. 근데 그걸로 다 돈 벌잖아. 저금하듯이 해서. 이런 변동성을 이용하면 돈을 더 벌지. 실제로 대한민국 지수 보면은 이거잖아. 내 주변에 떼돈 벌었어. 말이 안 되잖아. 시장 초과 수익을 도대체 얼마나 누린 거야. 그냥 뭐 조금 밑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야. 장은 횡보하는데 거기서 몇백억씩 걷어들였다니까. 그걸 가지고 뭐 작전하고 이런 것도 아니야. 그냥 혼자서 오피스텔에서 이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몇백억 건 형들이 있어. 여기 다 꾼들이니까 알아. 누구야? 그 형 딱 그러면 딱 알아. 아는 사람 다 아는 형이 있어. 사실 나도 그 수혜를 많이 본 거고. 그거 갖다 뭐 집도 사고 뭐 땅도 사고 한 거 아니야. 결혼도 하고 그거 한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안 오르면은 못 번다는 거는 교과서적인 얘기야.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이용하면은 그 돈을 더 크게 더 벌 수가 있어. 심리에 휘둘려서 그래. 심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. 자, 2200 넘어갈 때 이제 장이 갈 것 같은 거 아니야. 뷰도 좋아. 선거도 있어. 지금 유동성도 풍부해. 작년에 한번 또 털어냈어. 간다 가자고 2200에 엄청 달라붙었다고. 그러다가 이게 훅 빠져. 그러다가 이게 뭐 전쟁 난에 막 한 거야. 그거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손절 치는 거야. 거기 손절 치면서 이제 화 한 번 났어 이제. 근데 한 번 났어. 오늘 2차 충격 받는 거. 으아잇! 없던 병도 생기는 거야.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. 패턴이야 패턴. 어떻게 해야 돼? 우리는 오히려 2200 갈 때는 추가로 세게 안 박아도 그래도 그냥 잔잔하게 가다가 어제 같을 때 빠지면 더 사. 더 빠져. 1100. 밸류에이션 깨고 막 내려가. 1100 막 붙어버려. 더 세게 사. 그거 더 깔고 내려가. 월급 갖다가 사. 그냥 그렇게 하면 다시 올라와. 회사가 좋으면, 회사가 성장하면 다시 올라오게 돼 있어. 태양이 서쪽에서 떠서 동쪽을 지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. 알지? 태양이 서쪽에서 뜨잖아. 아니가 동쪽. 머리. 아 내가 과탐이 약해. 자연의 법칙이라니까. 내가 방송 초기에 뭐라 그랬어? 세 개만 알면 된다 그랬잖아. 자본 생태계, 인간 본성, 구조. 인간 본성이 자본 생태계를 만들고 그 자본 생태계에서 내가 구조를 딱 짜놓으면은 그 뒤는 돈은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. 이렇게 들어와. 이렇게. 이제 퍼면 돼. 옛날에 내가 많이 펐지. 옛날에 요새 막 어그로 방송 막 이런 거 나오잖아. 한 달에 막 얼마를 벌을 수 있는 막 이런 거 있잖아. 나는 진짜 하루에 벌었다 하루에. 나도 어그로 방송 하면 한 시간에 얼마를 벌어. 한 시간에. 옛날에 좋을 때가 있었어. 오늘 또 이제 폭
폭등해. 코스닥이 막 3% 개폭등이지. 어떻게 지수가 3%를 올라. 개폭등이지. 야, 아니었네. 그거 웨이크였네. 야, 가자. 사자. 하면 돼? 안 돼? 안 돼. 그러면 안 돼요. 개미들은 그거 거기서 이제 손해보는 거가 계속 누적되면 다 터지는 거야.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야. 이걸 이렇게 체감을 하면 이제 느꼈을 거야. 체감을 하기 전에는 못 느꼈을 텐데. 그래서 이 형들 이제 내 방송 보러 온단 말이야. 그래도 얼추 이때까지 한 말은 이런 거 다 맞았잖아. 어제 것도 이제 내가 맞은 거 내가 지금 맞 페이크 맞네 이거. 내가 잘 맞춰 이런 것들을. 하면 이렇게 기댈 그런 게 있잖아. 그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해도 남도 어떻게 생각할까? 그리고 시장에서 내가 그래도 한 20년 했다니까. 경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좀 얘기를 들어보면, 우리는 다른 데 방송은 뜨뜻 이게 뭐 기관하고 뭐 이렇게 전문가라고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? 아,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. 이렇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. 아니 어쩌라. 아니 그래서 사요 말아요. 어떻게 뭐 보유 뭐라고 결론이 없어. 아 요거 요렇게도 볼 수 있지만 요런 부분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. 다 그거야 보면. 나 솔직하게 다 까고 얘기하는 게 없어. 나는 근본이 없잖아. 내가 뭐 직장 다녀? 근본이 없잖아.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. 틀렸어. 틀리면 이 전문가들은 자기가 전문가여야 된다는 그게 있어. 전문가인 척을 해야 돼. 그래서 자기를 막 높게 보이려고 하는 그 오버하는 게 있어. 나는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잖아. 나 거지 같다구나 그냥. 솔직하게 얘기했잖아. 그 뭔가 나의 내 권위를 올리려고 그런 게 없거든. 편안한 그냥 동네 친구 같잖아.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문가들은 그런 짓을 안 하지. 전문가 형들이 다 있어. 돈도 있고 뭐 덕도 있고 다 있어. 근데 실력이 없어. 그걸 전문가라고 하는 거야. 그거 믿고 가는 거야. 아 근데 실력 있는 형이 있다. 누구? 덕도 있고 돈도 잘 벌어요 요새. 실력도 있어. 라이트하우스. 빨리 가시라고 글로. 가시라고. 돈 벌기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. 본성을 이겨내야 되거든. 본성을 이겨내려면 뭐가 필요할까? 경험. 경험도 필요하지. 그 경험을 겪은 다음에 포기하지 않는 근성도 필요하지. 그리고 지식이 필요해. 내가 지식을 쌓고 지식대로 행동하는 게. 내가 이제 싸다고 산 것들은 지금 다 누워있거든? 근데 아 이렇게 싸진 않는데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거를 산 거 있잖아. 잘 날라가. 수익 좋아. 근데 내가 싸다고 산 것들 있잖아. 안 간다고. 왜 버텨? 갈 것 같으니까. 그러니까 지식으로 이거는 버티는 거야. 이거는. 이제 자본 생태계와 인간 본성상의 다음 사이클에 사람들이 좋아할 때가 오면 그때 주면 된다. 지금은 이게 사람들이 다 사과만 좋아해. 근데 오렌지를 이게 싸게 사먹는 거야. 근데 자꾸 이게 사람들이 사과 좋아하는 데였다가 아 오렌지 먹으라고 막 갔다가 막 강매할 순 없잖아. 기다리면 또 언젠가 또 오렌지 먹으면 이제 정력이 확 좋아진다. 그럼 또 오렌지 오렌지 막 사러 온다니까.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뭐 소문은 내. 오렌지 먹으면 정력이 이래서 소문을 막 내. 그럼 그때 사람들 와 걷다가 이제 파는 그런 거 하는 형들도 있어. 이 바닥이 그래요. 이거 딱 오늘 장만 봐도 이 오렌지들 많이 들고 있었던 그 형들이 많이 분포한 주주들이 많잖아. 그럼 오늘 윗꼬리 내면서 오늘 엄청 팔았어 보면. 근데 그런 거 없는 사람들 사과 들고 있는 형들 있잖아. 그런데 안 팔았어. 형들에게 이게 높잖아. 업사이드가 돌파 가지야 하면서 쭉쭉 가는 거야. 지금 이거 봐. 이거 밸류에이션 투자자들 봐봐. 지금 막 까잖아. 내가 어떤 종목이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밸류에이션 투자자들 털렸어. 털린 종목도 쫙쫙 날아가잖아. 이거 봐. 테크윅 나 털고 그냥 쫙쫙 날아가잖아. 붙잡고 있는 것들 윗꼬리 막 나오잖아. 아 이게 내가 그동안 너무 무상으로 많이 퍼뜨렸더니 이거 내 영업에 좀 지장이 있는 거 같아. 아 특히 내가 이제 여기서 했던 형들 요 종목들이 이게 귀걸이가 많이 나오더라고. 이게 많이 그 방송 꾼들이거든. 내 방송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게임의 법칙 아는 사람들 꼭 봐. 이거 내가 싫어도 구독지수 안 해. 자존심이 없는 거지. 난 내가 싫어하면 사실 안 보거든 그냥. 근데 그래도 야 제가 그래도 냉철히 가끔 돈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걸 피킹할 능력이 있어. 그래서 딱 피킹을 하지. 마인드가 이제 아 난 너한테서 돈 되는 부분 뽑아 먹겠어 이건데 난 그래도 상관없어. 미워하지 말아야지. 미우면서 보는 거는 그 자존심이 없는 거 아니야? 나는 진짜 그 사람이 나한테 득이 돼도 뭔가 신뢰가 없다니 내가 그 사람 싫잖아? 그럼 나 안 보거든 나는. 내 저기 알아 몰라. 알잖아.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. 자 오늘 좀 싫은 소리 좀 했으니까 이제 구독지수 좀 나오겠지? 석세스!